나누고 다 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설명회를 진작에 이제 했어야 되는데, 아직 아이들이 준비도 덜 되고 그래서 중고 기도회 겸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먼저 어린이가 17명이 가고, 교역자가 저하고, 신복희 선교사님이 따라가고, 그 다음에 장로님 두 분이 가시는데, 우리 홍강화 장로님이 이번에 같이 가셔요.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이병희 장로님, 위원장님이 함께 가셔서, 이제 저희가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줄었어요. 이렇게 같이 가주셔서. 그 다음에 교사가 6명이 갑니다. 그래서 어린이 17명, 어른 10명 해서 27명이 갑니다. 그래서, 가는데, 5박 7일, 월, 화, 수, 목, 금. 5박 7일이에요. 토요일 날 밤 비행기로 돌아와서 이제 새벽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은 5박 7일에 태국 치앙마이 선교 여행이고요. 스케줄은 가는 날은 7월 30일 월요일인데 10시 반 비행기인데 해마다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짐을 붙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6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도 6시에 모였거든요. 6시에 모여서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공항에 도착해서